17 시골 소년의 눈에 비친 이곳은 야구공보다는 작고 구슬보다는 큰 하얗고 올록볼록한 공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파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공을 보면서 골프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경주의 재능과 꿈을 알아봐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PGA 투어 우승자를 한참 더 기다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경준이는 15살의 대학생. 경준이의 꿈은 프로골퍼가 되는 것입니다.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경준이에게는 프로골퍼를 향한 도전의 벽이 높기만 했습니다. 만약 경준이의 열정을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래의 세계적인 골프선수 한 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20살의 은지, 또래 친구들은 케이팝에 열광하지만 은지는 경기민요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은지는 지금 최경주 재단과 함께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 꿈은 인간문화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냥 여기에 계속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게 눈에 안 보였어요. 큰 선생님 되면 이제 정말 제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저처럼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저는 레슨비를 받지 않고 가르쳐서 이제 인지를 등용할 거예요. 저는 제가 레슨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힘이 든 거예요. 막 예고를 진학해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그 선생님 봐줄 선생님도 없고 그냥 전공 학교 전공 시간에만 이렇게 끝이고 이래서 힘들었어요. 막 엄청 많이 울기도 울고 일단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일단 그분들 덕에 학교도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공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민요도 조금씩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잘할 테니까 제 공연도 보러 와주시고 국악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는 보답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감사. 태경주 재단과 희망을 나눈 100여 명의 아이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희망의 메신저가 되게 하는 일. 희망을 나눈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희망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당신의 작은 관심이 희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최경주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